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시도한 뿌리 용접의 뒤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철판의 뒤편은 이렇습니다. 백비드는 철판 면보다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용접을 배우실 때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특히 갭이 좁을 때 이런 실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 실수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실수의 원인 중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는 이렇습니다. 용접봉 조준 위치와 용융풀의 폭, 이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실수할 확률은 많이 줄어듭니다. 우선 어떻게 용접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용접기 세팅은 처음과 동일합니다. 처음 용접했던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왼쪽은 처음 용접했던 거고요. 오른쪽은 두 번째 용접한 것입니다. 철판의 뒤편은 이렇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백비드의 높이가 서로 다릅니다. 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둘 다 같은 전류를 사용했습니다. 용접봉과 텅스텐 세팅도 같습니다. 딱 두 가지 조건만 다르게 했습니다. 첫 번째, 용접봉 조준 위치. 뿌리 용접을 할 때 용접봉의 조준 위치는 철판의 뒤편이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하면 백비드가 마이너스가 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나 갭이 용접봉보다 좁다면 용접봉은 철판 뒤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용접봉 조준 위치는 어디가 좋을까요? 용접봉을 뿌리의 가장 깊은 곳에 찔러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용융풀이 철판 뒤쪽으로 밀어 넣어집니다. 만약 용접봉 조준 위치가 앞쪽으로 오면 이렇게 됩니다. 용접 비드는 철판 뒤쪽으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대신 철판의 앞쪽으로 쌓이게 됩니다. 용접 비드가 앞쪽으로 쌓이면 쌓일수록 백비드가 뒤쪽으로 튀어나올 확률은 줄어듭니다. 이때 용융풀의 폭이 넓어지면 용접 비드가 앞쪽으로 쌓일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반대로 백비드가 튀어나올 확률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좁은 갭 루트 패스에서는 용접봉의 깊은 곳 조준과 촘촘한 위빙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용접봉을 밀어 넣었을 때 용융풀의 일부는 앞쪽으로 쌓이고 나머지 일부는 뒤쪽으로 밀어 넣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내용들만 주의하셔도 실수할 확률을 줄일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이유 이외에 전류 조절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차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두 가지 내용이 여러분들의 실수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럼
모너님 안내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